낙엽인 거예요. 굳이 산과의 인연을 맺지 않았던 도시는 떠밀려오다시피 한 산에서 이젠 인생을 배우고 그 산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오듯이 온 산이었는데 산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산 속에 살다 보니 좀 산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산이 저를 받아들였다고 할까? 쉴까요? 뭐든 간단하다. 그냥 멈춰선 그 자리에 벌렁 누우면 그만. 아, 선생님, 아, 집 앞에 갑자기 누우신 거예요. 한번 누워봐요. 누우면 또 다른 세상이 보여요. 누워봐요. 흙냄새 나는 풀밭 위, 눈부시게 파란 하늘. 잠시 다른 세상을 만나는 순간이다. 밖에서 누워본 기억이 없네요. 바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편히 사는 게 여유로 보일 수도 있고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는데. 그렇게 지리산의 밤은 깊어가고 저녁 준비로 분주한 자연인 오랜 솔로 생활 자랑하는 한솜씨 뽐내기 바쁘다. 솜씨가 손맛이라고? 야, 딱 봐도 야무진 솜씨. 그지 지켜보는 엄마는 내가 타겄어. 뭘 하는 소리가 입에 딱 붙어있거든요. 그게 결혼 언제 할 거니? 결혼 안 하니? 나 그렇게 살 거니? 이 소리 하시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살겠다는 여자들 잘 없잖아요. 씁쓸한 기분 날려줄 끝내주는 별미 맛보여주겠다는 자연이 항아리에서 꺼내든 건 돼지고기. 하지만 평범한 고기가 아니다. 된장을 좀 발라서 숙성시켜놨거든요. 직접 만든 지리산 된장 앞뒤로 척척 발라 구수한 향기로 무장했으니 이미 게임 끝이야. 눈맛 입맛 자극하며 뱃속 요동치게 만드는데요. 이런 맛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일단 먼저 시식. 헤헤, 이 맛이지. 자, 피디님도 하나. 어때요? 오, 눈이 번쩍. 맛있다. 내가 만들어 놓고도 신기하다니까요. 이때 뭐 신격. 오. 정신적으로 얻는 건 한순간. 아, 진짜 고문이네, 고문. 힘들죠, 개콘데. 저 어떻게 참아요? 처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그리고 있는 자연이. 된장을 만드실 줄 알았어요, 선생님 인생이? 상상도 못했죠 이거 진짜. 된장을 만들 줄 알았느냐고요. 상상도 못했죠 진짜. 극장용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그거까지였는데 근데 그건 그 꿈은 진짜 큰 꿈이더라고. 아무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더라고. 어렵게 그 꿈을 접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지금이 행복하다는 된장남. 잘 물렀네. 소박하지만 스스로가 만든 된장에 자부심도 생겼고 이제는 나름의 철학도 있다고 하는데요. 된장은 옛날 맛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맛은? 늦은 밤 흙집안은 구수한 곡내음이 가득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어 각자 빈매주. 일단은 땀빼기가 급선무. 때마침 후끈하게 온몸 달군 난로도 준비 완료. 매주를 그 띄우는 방으로 옮기기 전에 일단 좀 겉을 좀 말려야 해요. 겉부터 말리고 이어 은근하게 속까지 말리면 완성. 된장은 우선 지금 저를 살게 해주는 책량? 만화가 할 때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막 할 말이 없고 지금은 된장으로 먹고 조용히 살만한 정도예요. 된장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자연인이 제일 먼저 달려